따라올 수 없는 재미 한 게임, 나이의 한 게임. 오늘 넘어가면 이 두 선수들은 4강에서 대진상 무조건 코스로 갑니다. 네, 뭐 두 선수는 전체 승률 순위도 변은종이 5위고 지금 박태민이 6위예요. 둘 다 이기면 3위가 되거든요. 아, 네. 지면 13위가 14위로 뚝 떨어집니다. 아, 격차는 상당히 벌어집니다. 네, 엄청 벌어지죠. 네, 박태민, 변은종, 아, 최근에 거의 뭐 승승장구죠. 대부분 승리의 선수들. 아주 상승된 선수죠. 네, 승자가 많이 들어가는 선수들인데 지면 약간의 대신에 우리는 좀 뭐 유리한 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중이나 똑같습니다. 시작하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흰색 저그죠. 흰색 저그 변은종 선수입니다. 자, 소울 중에 변은종 7시. 자, 오늘은 이 패러독스 2가 두 번 쓰입니다. 흰색이고요. 이에 맞서는 박태민 선수의 진영은 한시입니다. 패러독스에서 저그 대 저그가 역대 딱 세 번이 있었는데 왜 마이큐브에서 박경락 선수, 주진철 선수가 붙었고 홍진호 대 조용호가 있었고요. 또 한 번의 경기가 5차 챌린지 리그 결승에서 이 두 선수가 싸워서 박태민 선수 3대0으로 이길 때 아. 네, 이 맵에서도 경기가 있었거든요. 네. 네, 맵 보면서 그때 경기를 잠깐 좀 설명드리면은 그때는 박태민 선수가 여기였습니다. 변은종 선수가 여기였는데 변은종 선수가 테크트리를 좀 더 빨리 올려가지고 디바워러를 훨씬 먼저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박태민 선수가 사실은 굉장히 사실은 수세에 몰린 상태였거든요. 아. 네, 저그 대 저그에서 완전히 공중전 싸움인데 디바워러를 먼저 확보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득인데 수투도 꽤 많았습니다. 변은종이. 근데 뮤탈리스크가 디바워러를 보호해야 되는데 뮤탈리스크는 가가지고 엉뚱한 건물을 두드리고 있고 디바워러끼리만 여기 이렇게 모여있다가 스커즈한테 다 잡아먹혔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순간에 이게 거의 한 2초에서 3초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는데 이 순간의 컨트롤 때문에 그냥 공중전에서 대패한 날 박태민 선수 역전승을 한 거였는데 그때까지의 진행은 변은종 선수가 유리했다는 거죠. 네. 아, 변은종. 이제 변은종도 실사 그림이 출연하기 시작합니다. 박태민 선수로까지 됐어요. 네. 그런 거 갖고 다니는 팬들이 꽤 있었는데. 사실 압도적으로 저그 대 저그전에서 박태민 선수가 앞서긴 하는데 예, 저글링을 운영하는 능력에서는 박태민 선수가 상당히 뛰어나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패러독스라는 선맵이고 그렇죠. 결국 예, 네. 뮤탈리스크 공중 유닛을 통한 승부이기 때문에 정말 누가 이길지 모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선수 간의 어떤 뭐 천적 관계를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맵에서는. 그렇죠. 예, 네. 이 맵에서도 그렇고 또 두 선수가 경기를 펼친 것들을 쭉 보면은 챌린지 리그 결승전 중계를 이제 제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쭉 보면은 뭐 결승뿐만 아니라 그냥 그 1위 그 6강 뭐 이런 거에서 만났을 때도 그렇고 변은종 선수가 일방적으로 진 경기는 그게 많지 않아요. 기어틴에서 전략에 의해서 발업과 공업이 동시에 되는 저글링으로 확 그냥 박태민 선수 앞선을 거둔 경기 이거 말고는 네. 엄청 팽팽하게 싸우다가 진짜 아깝게 진단 말이에요. 아, 결과만 4대0인지 내용 그렇지 않았고요. 네, 실수해서 진다든지 네. 뭐 등등. 네. 하지만 뭐 공중 유닛을 통한 이번 경기는 정말 그 한방싸움, 네. 한방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뭐 2, 3초 네. 한눈 팔고 있으니 경기 끝날 수 네. 있어요. 변은종 선수가 그 프로리그하고 예선에서의 저그전은 7승 3패 70%의 좋은 기록으로 역시 소울의 저그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 또한 가장 최근의 경기인 프로리그에서 뭐 두 분이 뭐 중계를 했지만 예, 어쨌건 그때 이 박재민 선수하고 서력을 할 때는 뮤탈리스크 싸움에서 결국 이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변은종 선수도 뜨기 시작한 건 최근이지만 오래된 저그이자고 뮤탈리스크 운영에 있어서는 박태민 선수에게 뒤지지 않는다는 거죠.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선맵에서의 경기는 모른다는 겁니다. 둘이 물론 뭐 박태민 선수가 그렇다고 해서 밀린다는 건 아니에요. 일단 뭐 초반 출발은 두 선수 예, 똑같죠. 거의 비슷하죠. 어떤 승부가 나올지 나대현에 이어 두 번째로 초 2위로 4강 진출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경기 전에 두 선수 중에 한 선수는 예 열심히 해서 우승까지 하면 뭐 저그의 영웅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저
저그한테 영웅군이니까 정말 안 어울리네요. 네. 정말 흉측하게 생겼을 것 같아요. 네. 괴물 같을 것 같아요. 뭐 정복자 같은 아, 네. 예, 이미지가 더 크겠죠. 아, 네. 그 유닛을 비교해보면 그렇습니다. 네. 아, 어떤 결과가 나올지. 뭐 좀, 만약에 그런 선수가 나올 때를 대비해서 뭔가 좀 그럴싸한 호칭을 하나 좀 구상을 해줘야겠네요. 네. 4강에서 결승을 올라갈 때쯤 저희가 참고할 만한 그런 예가 게시판 및 치어풀 응원 도구에서 이제 쏟아져 나올 겁니다. 자, 변덕수 변은정 데이터 나오고 있죠? 네. 완전히 똑같이 빌더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똑같네요, 지금 둘이. 그러니까, 아, 이 맵에서, 네, 요게 약간, 예, 드로나가 또 가고 있어요. 이거까지 똑같습니다, 지금. 네, 12시 먼저 가는 것은 박태민 선수 쪽이에요, 갈색. 아, 이승부는 정말 모르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둘이, 저그대 저그전을, 열심히, 예, 하면서, 예, 연습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그 왜 저그대 저그는, 빌드 싸움이다. 근데 요즘은 왜 빌드 싸움이 아니냐? 저글링으로 치고 숨길 저글링이며 뭐 스커지의 활용이며 등등 해가지고 초반부터 엄청나게 치고 맞고 하는 예, 이런 양상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빌드 싸움이 아니라 컨트롤 싸움이다 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네. 선맵인 경우에는 조금 또 다르다는 거예요. 좀 빌드 싸움의 경향이 약간 더 강한데 둘이 연습을 많이 하면서 이 빌드 저 빌드 막 구상을 해보면서 최적화된 빌드를 뽑아낸 게 이렇게 비슷하다는 겁니다. 일단 이제부터는 예, 두 선수의 선택이 중요한데요. 예, 스파이가 완성되는 시점에 전부 다 뮤탈리스크를 생산할지 예. 아니면 예, 전부 다 서로의 진영에 서로 상대방의 어떤 그 스콜지가 둥둥 떠 있을지 글쎄요. 제 보기에는 뭐 지금 그 박태민 선수도 혹시 모르겠는데 변은정 선수는 분명히 올뮤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해처리 단축키를 눌러가지고 뮤탈리스크 또는 스커지 만들고 또 다른 해처리 단축해갖고 안 게 아니라 라바를 더블 클릭 또는 컨트롤 클릭해가지고 예, 라바를 전체 선택을 해갖고 뽑았거든요. 뮤탈리스크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뮤탈 나왔고요. 예, 그러니까 네, 두 선수 똑같죠. 한꺼번에 스커지를 만들었을 리는 사실 없죠. 네. 자, 먼저 뮤탈 뽑아낸 아래쪽에 흰색 변은정 오버로드 두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잡아줬고 그래도 서로 간에 오버로드 사냥은 시작됐지만 지금 이상하게 서로 먼저 공격하기는 힘들죠. 똑같이 진행하고 있는 양 선수들 이제 기지 밖으로 조금씩 나와보네요. 이거는 서로 마주치겠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박태민 선수가 유리합니다. 자, 10시 쪽에서 한번 붙겠죠. 박태민 선수 안 싸우고 빼네요. 변은정 선수가 좀 더 많지 않나요 지금? 네. 자, 추가로 본진 쪽에다 두 기정 더 얹고 깎고요. 변은정 흰색 좀 뉴탈리스를 똘똘 뭉쳐있으면 그냥 예 비슷비슷해요. 네. 뭐 네, 누가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자, 스커지 추가. 네, 스콜지 서로 추가했죠. 네. 이건 스콜지 컨트롤. 그렇죠. 뮤탈리스크가 서로 그렇죠. 추가할 때는 스콜지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자리 잡고 중앙 쪽에서 대기. 변은정 흰색. 네, 그 싸움 하나로 승부가 날 수도 있고 싸움이 벌어지는 위치가 어디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정말로 팽팽한 스커지 수도 비슷하고 뮤탈리스크 수도 비슷한데 서로 컨트롤도 완벽하게 해주는 싸움이 펼쳐질 때는 자기 번진에서 네. 좀 더 가까운 선수가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예, 약간이라도 이기게 되면 도망가는 쪽이 도망가면서 피해를 또 많이 입거든요. 두 선수의 스타일을 예, 저그 대 저그 보면은 예, 박태민 선수는 저글링에 비중을 많이 두는 선수였는데 확실히 뮤탈리스크 쪽을 운영하다 보니까 변은정 선수가 좀 예, 주도권을 좀 가져가는 듯한 느낌이죠. 본진 쪽 한번 치죠. 자, 변은정 선수 본진 쪽 들어가서 드러나 탁 잡아주고 뺍니다. 하지만 박태민 선수는 그에 대한 반응이 쫓아옵니까? 나눴군요! 이거는, 변은정 압승이에요, 네, 지금! 박태민! 스커즈에서 많은 병력 잃었어요! 뮤탈리스크는, 박태민 선수가 좀 더 많았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래도, 변은정 본진 쪽 말고, 이렇게 되면요, 드론 피해 많이 받습니다. 자, 12쪽! 박태민 선수 맞는 걸 보면서, 적극적으로! 예, 그냥 대놓고 싸움을 변은정 선수가 본진까지 가서 못해준 거는 이거는 박태민 선수 뮤탈리스크 다 이겨요. 자, 스커지 자, 스커지가 어떻게 보면 뒤로 빼드리면서 변은정 변은정 잡세요. 에볼루션 챔버 그리고 스포콜리도 없기 때문에 그냥 승부는 안 쳐서 도망가면서 확 뒤돌아갖고 스커지 잡는 건맨 뮤탈리스크 박상익 선수의 그 원조가 원래 변은정 선수라고 변은정 선수가 엄청나게 강조한 대회가 있었거든요. 이거 거의 도망가기 맞고요. 박태민 도망가기 맞고. 이건 거의 끝난 거는 알아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추가 병력 오고 있거든요. 추가 병력 들어오고 있고 박태민. 박태민 자신의 본질에서 자신의 중요한 일꾼들이. 박태민. 박태민.
잘하는 듯한 그런 표정이죠. 아무것도 못해. 탈락입니다. 예. 변종 선수는 첫 챌린지 참가에 듀얼 토너먼트 진출하고 스타리그 진출해서 16강 방향 차려가고 있습니다. 나도현은 안 그런가요? 야, 나도현 선수는 네, 마찬가지인데 마찬가지인가요? 예, 비슷하게 대단합니다. 변종 선수 첫 챌린지 참가만에 4강까지 올라온 선수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네. 아, 변종 4강 그것도 숙적이거든요. 박태민 꺾으면서 4강까지 올라왔습니다.